제주 온열차 미끼가 그동안 달려본 맛집 중 정말 맛있게 먹은 곳. 2022년 버전 상반기 총정리편으로 무려 35곳을 정리해봤어요. 1부에서는 최근 오픈해 너무 맛있게 먹었던 곳 웨이팅 가진 신상 맛집들. 2부에서는 그동안 다녀왔던 곳 중 또 가고 싶은 맛집들로 구성해봤답니다. 제주의 뻔한 맛집 말고 도민 속에 꾸덕꾸덕 찾아낸 찐 맛집들. 제주 여행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맛집과 핫플 미키가 알려드릴게요. 들어서자마자 이국적인 분위기에 신선한 랍스터가 반겨주는 신상 맛집 더 비치 크랩. 마치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한 인테리어에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바다뷰까지 기분 좋은 곳이에요. 눈도 즐겁고 시원한 맥주로 여행 기분 내고 있으면 하와이안식으로 볶아낸 해산물들을 차라락 부어주세요. 팔 랍스터는 정말 신선 풍글 쫄깃한 게 없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딱새우를 망치로 까먹는 재미도 좋고 소스에 다양한 해산물을 찍어 먹는 맛도 꿀잼이랍니다. 바다 앞에서 캠핑 기분까지 돋는 돈마호크 스테이크는 무조건 드세요. 썰어서 하루에 구워 먹으면 육즙 터지고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하와이안 슈림프 라이스는 톡 터지는 새우살에 밥알 식감까지 완벽. 여행 분위기에 맛에 기분 좋아지는 더 비치 크랩 강추해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돌고래와 낚시까지 체험할 수 있는 놀빅 바다. 돌고래도 보고 포인트로 가서 낚시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잡은 고기는 1인당 만원의 상차림으로 놀빛바다 횟집에서 맛있게 요리해주세요. 배를 타고 다녀온 바다를 전망하며 생선튀김, 회, 태국수, 매운탕을 즐길 차례예요. 이 멋진 비의 한 잔은 눈이죠. 방금 잡아와서 그런지 더 탱글한 회와 갓 튀긴 생선도 너무 맛있고 새우도 달고 해물도 너무 신선해서 칼국수랑도 금상첨화에 얼큰한 매운탕까지. 제주 돌고래도 보고 낚시의 재미와 맛 경험해보시길 추천해요. 바로 2층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눈이 즐거워지는 피쉬앤칩스 전문점. 이런 뷰에서 참으면 안되는 맥주와 딱새우앤칩스. 친절한 설명으로 까주신 달콤한 딱새우살을 이 뷰를 보며 먹으니 행복해요. 이어서 나온 피쉬앤칩스와 맛보람을 주신 제주 동백주도 정말 환상궁합이에요. 제주 어부가 잡은 생선으로 갓 튀긴 맛난 피쉬앤칩스에 해외 부럽지 않은 멋진 곳. 함덕에서 반했던 보배쌤이 제주의 자연을 담은 왕실 요리로 드디어 애홀이 오픈했어요. 한상 가득 임금님 수라상 못지않게 차려져서 보기만 해도 이미 행복함에 수영 중. 감칠맛 좋은 건강한 맛의 이 밥도둑들. 눈에서 꿀 떨어지며 내 밥그릇에 쌓이는 귀한 우유빛깔 꽃게살들의 향연. 배딱지에 녹진한 내장에 게살까지 모아 밥을 비벼 먹으면 신선한 새우장도 너무 맛있고 옥두어도 담백하고 게다 제철 나물까지. 확실히 명인다운 깊은 맛의 김치들. 촉촉한 제주 돈배고기도 장에 싸네. 명품 김치에 싸먹으면 감동 그 자체예요. 거두절미하고 보배쌤 꼭 가보시길 추천해요.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닷빛을 자랑하는 편포포구 바로 앞에 위치한 흑돼지집. 무궁의 관자로 초벌한 흑돼지와 화려한 주류 라인까지 끝내주는 애정하는 곳이랍니다. 일반 식당들과는 차별된 기네스 생맥주부터 탐나의 에일까지 다양함이 포인트. 두툼하게 썰어 나와 육즙 마구 뿜어내는 흑돼지에 딱새우 관자 고사리까지. 리얼 흑돼지의 쫀득함을 구운 김치와 파김치, 쌈무릎. 이게 힐링이지. 지글지글에 보글보글 추가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꿀맛의 제주 석양의 피달래까지. 지풀도 강추해요. 한가로움이 좋은 표선바다 바로 앞 딱새우를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바타타 식탁. 딱새우를 회, 찜, 직화구이, 초밥, 탕까지 맛볼 수 있는 모듬 세트. 부드럽고 달콤한 찜, 부량 좋은 구이, 달짝 튕기는 색까지 전부 너무 맛있어요.
마라소스, 딱새우 초밥과 회당 비벼 먹으면 꿀맛인 간장 계란밥에 소스로 무쳐주는 거고요. 딱새우와 백합조개가 듬뿍 든 탕에 아껴둔 회 두 점을 샤브샤브도 해먹고 칼국수 사리까지 주시는 이 코스 메뉴는 진짜 제주를 여행 오신 모든 분께 강추예요. 제주 구도심이 오픈한 신박한 김밥집 도주지. 거꾸라면 제주도. 벌써 입소문난 세상 힙한 이곳은 하늘에서 도르래로 김밥이 내려와요. 포장에서 근처 주류를 사면 공간 이용이 가능한 텐저린 맨션으로 깊은 감칠맛이 좋아 자꾸 생각나는 꿀맛이에요. 동문시장 6번 출구 앞 생기발랄 2층 푸드코트의 착한 갈치조림 맛집. 가격 대비 갈치 양이 너무 많고 그것도 생물갈치라 살이 그냥 녹아버려요. 양념도 호불호 없을 맛에 순살이랑 편리함에 이 해자로운 가격에 착한 혼밥 강추예요. 동문시장 근처 최근에 오픈한 힙한 프렌치 퓨전 한식 주점 모이는 프랑스 요리 전문 셰프가 한식을 콜라보한 요리를 내어주는 색다른 술집이에요. 모든 메뉴가 다 맛있을 것 같은 솜씨에 분위기도 좋답니다. 고급진 인테리어에 오션뷰까지 바라보며 맛있는 제주 떼질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들어서자마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풍경이 지금 내가 제주임을 실감하게 한답니다. 신선함을 증명하는 예쁜 분홍색이 두툼함까지 다 갖춘 이게 제주 떼질 클래스. 펼쳐진 바다 위에 슬슬 들어가는 술과 육즙의 쫄깃한 비계까지 완벽해요. 별미였던 치즈구이와 가성비 최고인 전복구이도 강추예요. 전문점 못지않았던 비빔면과 청국장도 꼭 드셔보세요. 서울 신라호텔 아리아께 출신 셰프가 애월에 오픈한 제주식재료의 일식당. 화려하고 다채로운 차림의 식기 스시 정식이 또 10가지의 계절별 재료에 제주도만의 분위기를 담은 초밥은 한 점 한 점 다 맛있고 갈치 스시도 그만 입안에서 녹아버렸어요. 5성급 일식 셰프의 웰메이드 요리를 제주에서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식사가 가능한 협재도민의 해장국집 태기네. 양지대의 한우뼈와 고기, 내장을 사용한 듯 깔끔하고 담백 칼칼한 맛이 좋았고 쫄깃한 당면, 감칠맛 좋은 부드러운 고기까지 정말 맛있었어요. 잡내 없이 걸쭉하고 진한 한우 내장탕, 고소하고 쫄깃한 내장도 듬뿍 들어 깔끔한 미니 곱창 전골 같았어요. 이야, 가성비 좋은 촉촉한 돈베고기까지 꼭 같이 드셔보세요. 특이네 강추! 조용한 마을 안 맛있는 흑돼지 수제 돈가스를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는 오크라.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항상 건강을 생각하며 요리하신다는 신념처럼 샐러드바에 제공되는 음식들도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쓰세요. 템포에 맞춰 튀겨내는 흑돼지 돈가스도 착한 가격에 마음껏 드실 수 있답니다. 친환경 용기 포장해서 바다로 나가 먹으면 그 또한 제주를 누리는 방법이죠. 제주의 식재료로 세련된 맛을 내어주는 다이닝 이자카야 느르온. 부드러운 돌문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최고의 올 파스타 안주랍니다. 제주 고등어 봄초밥부터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서 결정장에 오는 행복한 곳이에요. 곧이어 2부에서 제주 맛집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발.